명수품. 안녕하십니까. 쉽고 체계적인 영화의 남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시사한, YBM 시사한 2과 본문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부터 볼게요. 디지털 카메라가 주어죠. 맞죠? 디지털 카메라는 바뀌어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현재 완료 형태로 쓰인 것을 알아두십시오. 바뀌어왔다, all that, 모두 그렇게. 다음, since today digital camera stores photograph in the form of 어쩌어쩌 되어 있는데 since 다음에 여기서 이 since를 체크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since가 뭐냐면 보통은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라는 뜻을 가지는데 여기서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을 가지죠. 당연히 뒤에 주어가 이제 맞죠?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디지털 카메라 가게들이 photographs in the form of digital image 되어있는데 요즘은 아 미안해요. 주어를 여기까지 착했네. 카메라까지가 주어고 스토리 동사죠. 맞죠? 그래서 오늘날의 디지털 카메라들이 저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죠. 뭐를? 사진을 어떤 형태로 디지털 이미지의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필름도 is needed, 필요로 되지 않는다. 당연히 수동태로 쓰인 동사인 거 참고하십시오.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오늘날에는 전부 다 DSLR로 이제 디지털 사진을 찍으니까 필름이 아니라 따라서 taking pictures. So taking 여기서 당연히 주어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 taking은 ing 형태의 동명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동사 나오니까요. 찍는 것은 사진을 어떤 디지털 카메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또는 실용적으로 free, 무료다. 그렇기 때문에 as a result 체크해 놓으시고 접속사가 두 개가 연속해서 나오네요.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are taking, 뭐 하는 중이다? 아, 찍고 있는 중이다. For more photograph 되어있는데 이것은 더욱 더라는 의미를 가질 뿐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많은 사진들을 than they would ever have before 되어있는데 그들이 하고 나서 여기 have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장은 체크를 좀 해놓으십시오. 일단 tha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they would have ever have before 돼 있는데 사실 핵심 주어는 they죠. 맞죠? they가 핵심 주어이고 동사는 여기 have인데 have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형태는 would 다음에 would have 다음엔 taken이었겠죠. 그러니까 찍다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이 take는 생략이 된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들이 찍어 왔던 것보다 before, 이전에 이렇게 되겠죠? 이거 참고 꼭 해놓으십시오. 좀 더 내려가면 in the past, 과거에는 가족이 뭐 할 때? 갈 때 여행을 맞죠? 그 시골 지역에 for the weekend 주말 동안 보통 그렇게 여행을 가면 그 가족은 뭐 했다? 찍어 왔다. 현재 완료입니다. 찍어 왔습니다. 10개에서 20개의 사진을. 근데 오늘날 많은 가족들은 뭐 한다? will take, 찍습니다. 보통 100개에서 200개의 사진을 during the same countryside trip, 같은 시골 지역에 여행하는 동안에 되어 있는데 요거는 혹시나 체크를 합니다만 during은 while이랑 다른 것이 during 다음에 while이랑 좀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다르죠? 내가 밑에다 적어 놓을게요. 어차피 밑에 적어야 되니까. 뭐냐면 during은 항상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while은 뒤에 항상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 형태가 나온다는 거 참고를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요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during 다음에는 same countryside, some countryside trip이라고 하는 명사 나온다고 하니까 아, 여기 during 자리는 while이 올 수 없는 거죠. 맞죠? When they return, 그 가족이 그래서 돌아올 때 집에 그들은 뭐 할 것이다? 뭐 할 수 있다? 고를 수 있다. 뭐를? 그 사진들을 돼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사진들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가 연속해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뭐다? 여기 사이에 뭐가 돼 있다?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죠? 그래서 접속사 생략되어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게 접속사가 여기서 데이를 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에 있는 이 사진이 뭔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겠죠, 맞죠? 이 사진이 뭐냐면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이건 체크 안 할게요, 그냥 아니까. 그 사진이 뭐냐면 they want to keep 그들이 원하는 유지하는 것을 그리고 discard 뭐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이렇게는 연결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이렇게까지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필름으로 들어가 있는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카메라죠, 그렇죠? 예전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찍혀봐야 찍는 사진이 뭐 10개에서 20장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즘은 무료로 DSLR 또는 휴대폰 카메라 뭐든 사진을 디지털로 막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막 100개에서 200개의 사진들을 막 수도 없이 찍고 그거에 대해서 막 골라보고 이거는 뭐 우리 강의 듣는 학생들이라면 전부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 같이 사진 찍고 놀러 가면 사진 막 찍고 뭐가 잘 나왔어 하면서 막 보여주고 서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함에 따른 어떤 영향, 효과 이런 부분에 나오는 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서 다음 거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Discarded pictures 되어 있는데, discarded. 자,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원래 원형이 discard죠? discard가 아까 내가 무슨 뜻인지 설명했습니다. 버리다라는 뜻인데, 버리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서 보면 discarded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 pp 과거분사 형태로 쓰였어요. pp 과거분사로서 뒤에 나오는 뭐를 pictures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핵심 주어는 pictures인데, 과거분사 pp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뭐뭐 되고 있는, 뭐뭐 당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사진들이죠. 자, 과거분사는 현재분사 ing랑 구분되는 점을 몇번 쌤이 설명은 했었습니다. 뭐냐면, 현재분사 ing와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의 차이점은 의미가 뭐 시제가 달라서가 아니라 의미가 능동이냐 또는 수동이냐의 차이로 결정된다고 몇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분사 ing는 능동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준다 했지만 과거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는이 아니라 뭐뭐 되는 그리고 뭐뭐 하면서가 아니라 뭐뭐 되면서 이런 식으로 의미가 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discarded pictures라고 하니까 버려진 사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버려진 사진들은 cost 비용을 들게 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비용이 들게 합니다. 누구한테? 그들에게. 아무것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discarded picture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골라진 약간 뭐 C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별로다라고 하는 사진들을 말하죠. 맞죠? 디지털 카메라에서 골라진 뭔가 안 좋은 사진들, 별로인 사진들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뭐 사진첩에서 좀 지운다고 돈이 듭니까? 그거는 아니죠. 맞죠? 그 다음에 except부터 하면은 except는 우리가 뭐뭐를 제외하고라고 돼 있는데 뭐를 제외하고라고 하냐면 아마 조금의 시간을 제외하고라고 돼 있으니까 시간은 좀 들지만 결국 비용이 드는 건 없다라는 얘기죠, 맞죠? 시간은 조금 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의미를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에 체크 좀 해야 될게 moreover인데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뭐하고 있다?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네요. 맞죠? 당연히 이 동사는 현재 완료로 쓰였고 현재 완료로 쓰인 동사가 반복해서 계속 여기 일과에 아니었던 이과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만들었다 그것을 놀랍게도 쉽게 뭐 하는 것이 to take 돼 있는데 요거 체크 좀 해놓읍시다. 사실 make 다음에 is 나왔는데 is 가리키는 것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made 다음에 요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우리가 이제 동사의 식구가 나오는 자리, 목적어가 나오는 자리인데 여기에 is 나왔지만 가리키는 것이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가목적어라고 합니다. 맞죠? 가짜죠? 가리키는 게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 초보정사예요. 그래서 진목적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참 쉽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to take에서 찍는 것을 쉽게 만든 거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게요. 게다가 디지털 카메라는 만들어 왔다. 그것을 매우 쉽게 뭐 하는 것이 찍는 것이 사진을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자, by making 동명사 나왔네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나온 거 참고하십시오.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드는 것에 의해서 모든 슈팅 프로세스 사진을 찍고 찍는 과정을 어떻게 자동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필름을 끼우고 필름을 돌려서 준비를 한 다음에 찍고 나서 다음 필름으로 돌리고 이런 걸 해야 됐지만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면 사진을 찍는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찰칵 넘어가죠. 맞죠? 자동으로 만들었죠? 다음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후 나왔으니까 우리 꾸며주는 형접인 거몇번 설명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know, 알고 있는 뭐를 next to nothing 뭐 옆에 그러니까 next to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건 옆에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건데 그러니까 next to를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에 대해서 사진에 대해서. 맞죠? 후 묶음은 여기서 끝나죠.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그게 누구냐면 알지 못하는 아무것도 사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뭐할수 있다 여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사진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디지털 카메라가 되니까 뭐 우리 알잖아요. 뭐 휴대폰에서도 필터나 이런 것들 좀 쓰면 막 사진이 되게 색감도 좋고 막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찍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 포토그래퍼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할수 있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내려가서 볼게요. Transition 되어 있는데 전환이란 뜻이죠. 그래서 전환은 어디서부터? 필름 카메라에서부터. 동그라미 칠게요. 뭐를 체크하냐면 여기 from이죠. 맞죠? from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구문에서 많이 쓰는 거죠. from 뭐 to 뭐 이렇게. 전환은 필름 카메라에서부터 디지털 카메라로 그 전환은 뭐 해왔다? 바꿔왔다. 또 현재 완료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바꿔왔다. 우리의 뭐를? 생각을. 뭐에 대해서? What to take picture of. 돼 있는데, 무엇을 찍을지. 그러니까 무엇을 동사할지라고 해석해 주는 구문인데, 어떻게 하냐? 뭘로? 원래 원형은 what to 동사인데,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찍을지에 대해서 사진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바꿔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무엇을 찍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되네요. 다음 보면 사진 작가들이 뭐할 때, 사용을 할때 뭐를 필름을 과거에 각각의 사진은 비용이 들게 했습니다. 돈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필름을 찍으니까 필름 하나하나당 가격이 있죠. 돈이 드니까 사진을 한장한장 찍을 때마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접속사 체크 해놓으시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제 take took 해서 찍습니다. 사진을 거의 특별한 occasions 경우에만 이 특별한 경우가 뭐냐? such as 예를 들어서 뭐 웨딩 결혼식, graduation, 졸업식, 그리고 여행과 같이 돼 있죠. exotic places 하면은 외국 또는 이국적인 장소로 돼 있죠. 맞지? exotic이 외국의 또는 이국적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사진을 찍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를 계속 찍는 것이 아니라 되게 특별한 순간에만 찍었다는 거예요. 돈이 드니까. 지금은 우리는 뭐 한다? can take 찍을 수가 있습니다. 뭐를? 사진을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원하는 여기서 뒤에 whenever 나오는데 여기는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여기서 whenever 쓰면은 누가 뭐뭐
할 때면 언제든지라는 해석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죠.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면 no one.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돼 있죠. 맞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근데 자, think, s 붙은 거 체크하시고 단수, 수의 일치 유의하세요. 왜냐면 no one은 no가 붙었기 때문에 단수, 그러니까 하나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think에 s 붙은 거 주의하십시오. No one think.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뒤에는 명사 없이 대절이 나왔으니까 명접이죠. 맞죠? 자, 뭐를 생각하지 못했냐면 taking, 찍는 것은 뭐를? 사진을 오늘날의 저녁을 말이죠. 또는 사랑스러운 애완동물을 또는 책을 네가 좋아하는 맞지? 이까지 전부 다 주어예요. 그 다음에 동사가 is죠. 이렇게 찍는 것은 is strange, 이상하거나 또는 낭비하는 것이다. 돈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는 사진 찍는다는 것이 이상하거나 돈이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바뀌어서 그걸 돈이 드니까는 찍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좋은 거고 찍고 뭐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마지막 문단 요 부분을 좀 신경을 써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문단이죠. 쉽게 말해서 요 문단인데 요 문단이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어디서부터 여기 트랜지션 어쩌저쩌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이제 그러니까 예전과 예전의 필름을 그러니까 좀 내려서 예전에 필름을 사용하던 시기와 지금 뭐 사진을 찍는 환경과 문화가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단이란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흐름이 바뀌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과거에서 현재로 뭐, 내용 흐름이 전환되는 시점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흐름삽입 문제나, 흐름삽입형 문제나, 또는 순서 유형, 순서형 문제로 내신 대비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옛날에 필름을 사용했던 시기에서 현재 지금은 DSLR로 가볍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경우로 바뀌는 문단이 어디였냐면, 어디였는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어디였냐면, 여기서부터예요. 파란색으로 체크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문장. Now we can take pictures of anything we want, whenever we want. 요 문장이 사실 뭐가 되기 좋냐면, 이 문장을 흐름에 맞게 채우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 기점으로 해서 앞뒤에 순서를 정하는 순서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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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심지어 어디까지? 요 위에 부분까지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밑에 부분만 아니라 이 전체 문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 문단은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흐름상,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 순서대로 전개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해놓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독 강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순서나 흐름,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 이런 것들은 꼭 숙지를 해놓으십시오. 알겠죠? 다음 넘어갈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Smartphone and Citizen Journalism 되어 있는데 같이 볼게요. By integrating 되어 있는데 integrate 자체가 integrate가 동사죠. 통합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by integrating 동명사 ing 나왔죠? 통합하는 것에 의해서 뭐를 모바일폰과 카메라를 맞지? 그것에 의해서 스마트폰은 has further transformed 되어 있는데 요거 유의하세요. has랑 transformed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해서 현재 완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transform이 변형하다잖아. 그래서 더욱더 변형을 해왔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슨 뭐를 변형해왔냐?
방식을 되지. 근데 이 방식을 꾸며주는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시작할게요. 그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생각하는 뭐에 대해서 사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로 되어 있죠. 맞죠? 그래서 다음 보면 오늘날 whenever 자 요거는 형광펜 체크를 한번 더 합시다. 왜냐하면 아까 쌤이 설명을 한번 했었죠. whenever 문장을 체크해 놓고 해석하는 방식은 정리를 해줬었습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찍는 것을 사진을 우리의 카메라는 이미 is already in our hand 있습니다. 우리 손에 우리의 스마트폰에 이미 있다. 써라 이 말이죠. 스마트폰은 also has made 현재 완료 또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 과에서 핵심 포인트가 현재 완료가 맞다는 것을 모르면 바보죠. 맞죠? 근데 그 뒤에 it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easier 더 쉽게 다음에 to share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아까 했던 가짜 목적어 it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 가 목적어 it이 나왔으니까 진짜 목적어인 to 보정사 to share이 있다는 거 체크를 좀 해 놓으십시오. 스마트폰은 또한 만들어 왔다. 그게 참 더 쉽게 뭐 하는 것이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진을 다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겠네요. 형광펜으로 since 체크해 놓으시고 since는 내가 얘기했었죠. 아까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다.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한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한다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오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wireless 무선 인터넷 연결과 소셜 네트워킹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더 쉬워졌죠. 요즘은 뭐 인스타그램으로 슥슥슥 올리면 되잖아. 맞지? 사진 찍어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체크해 놓으십시오. 중요한 문법 포인트 반복되는 문법 포인트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These features 이 특징들은 그거죠? 이 특징들은 스마트폰에 have resulted 현재 완료 또 쓰였네요.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거. 자, 이거 result in이 결과를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결과를 초래해왔다. 새로운 사진 찍는 습관을 들지. 다음에 주어로서 동명사 나왔네요. 찍는 것은 사진을 그 누군가 스스로의 그것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종종 행해지지 않았다. 과거에는. 맞지? 자, 여기서 좀 알아둘 것은 was 다음에 difficult 나왔는데 그 다음에 was 다음에 done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생각하셔야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뒤에 was done은 수동태를 말하는 거죠. 맞죠?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진 찍는다는 것이 어려웠고 그리고 종종 자주 행해지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과거에는 형광펜 체크해 놓으시고 하지만 스마트폰은 뭐였다? 만들었다. 뭐가? 그것을 매우 편리하고 그리고 유명하게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도 체크를 해 놓읍시다. 첫 번째 money it이죠. 여기도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가리키는 게 없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가목적어 이시다. 그래서 만들었다. 그것을 어떻게? 매우 편리하고 유명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를 편리하고 뭐를 유명하게 만들었냐는 건데 그게 뭐냐면 대절입니다. 대절. 그러니까 대절이 우리가 뭐다? 진짜 목적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뭐뭐 하다는 것을 쉽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쉽고 편해졌는지 볼게요. 사진을 찍는 것이 of oneself 누군가 스스로의 또는 셀카를 찍는 것이 이제는 now one of the most common type 가장 흔한 종류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다 이 말이죠. 자 이거 보면은 가짜 목적어인데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것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 거죠. 뭐냐? so를 체크를 해 놓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맞춰지죠. 아, so
so 형용사 그 다음에 대절 주어 동사 블라블라 자 이거 소대구문이죠 맞죠? 그래서 해석 너무 어떠하다 그래서 뭐는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용법이네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적어준다는 건 그래서 스마트폰은 만들었다 그것을 매우 편리하고 유명하게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은 이제 가장 흔한 유형들 중에 하나다. 사진의 인터넷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해석할 때도 참고해 두시고 다음 볼게요. 그것은 뭐든다. Can be said. 말해질 수 있다. 자, 근데 이 그것의 의미가 없으니까 가짜 주어이신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주어, 가짜 목적어 이시 이 이과에서의 핵심 문법 포인트인 거예요. 알아두세요. 진짜 목적어는 대절이죠. 맞죠? 죄송해요. 진짜 주어는 대절이죠. 보면, 그것은 말해질 수 있다. 뭐가? 스마트폰이 뭐 한다는 거? 만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사용을 하도록 사진을 어떤 도구로서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위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let's 5형식 사역동사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해 놓으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시킨다라고, 그 다음에 목적 보호에 유지가 왔는데 동사 원형 와야 되는 거 기본이죠. 사용동사에.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막 셀카 찍고 막 프로필 사진 하고 하게 만들었다. 이 소리를 여기서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참고해 두시고 다음 볼게요. 계속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게요. 스마트폰부터인데, 스마트폰은 또한, 뭐 했다? 가능하게 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하도록 모으고, report, 보고하고, 그리고 spread, 퍼뜨리도록, 자, 투부 정사 3개 연속 나온 겁니다. 퍼뜨리도록 뉴스들을 뭐 하는 것 없이 전치사 플러스 ing네,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겠죠, 당연히. 의존하는 것 없이 주류 미디어의 매체에라고 되겠죠. 주류 매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텔레비전 또는 신문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죠. 뒤에 보면 이러한 것은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뭐라? 진짜 수동태 나왔네요. 불립니다.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이거는 사실 좀 그냥 뭔가 시민 뭐 저널리즘 이렇게 그냥 보통 표현은 해요. 그래서 보면 Thanks to citizen journalist에서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란 뜻을 가지죠. 그래서 시민 저널리스트들 덕분에 부적절하고 inconsiderate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행동들은 이게 주어죠. 맞죠? 자, 이 행동들이 뭔지 꾸며주는 서체즈가 나올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living 내버려 두는 것. 자, 이거 동명사입니다. 체크 해 놓으세요.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이, 뭐를? 어떤 한 사람의 애완동물의 droppings. 뭔가 뭐 배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죠. 어디에다가? 거리에다가. 또는 뭐 하는 거? abusing.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는 것. 버스 기사분을. 이런 것과 같은 상당히 부도덕한 행위들 또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들은 are quickly photographed 해서 아 수동태 동사 첫 번째이죠 맞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개념 없는 행동을 하는 것들은 빨리 사진이 찍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동사 두 번째죠. 똑같이 수동태입니다. 보고 됩니다. 온라인에다가 돼 있지. 요즘 알잖아요.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사진 찍어서 바로 영상 올리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다가.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시민들이 내가 카메라를 얼마든지 쓸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찍어서 제보하고 기사로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민 저널리즘은 역할을 해왔다. 자, 현재 완료 쓰인 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현재 완료. 역할을 해왔다.으로써 핵심적인 역할로 in letting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자 이거 사역동사 let을 뭐로 만든 겁니까? 동명사로 만든 거죠. 맞죠? 이거 알아두십시오. 뭐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드는 것에 의해서 세계가 알도록으로 되어 있죠. 맞죠? 이거 let의 목적어와 목적 보어인데 사역 동사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참고하십시오. 알도록 the realities 현실을 주요한 세계의 사건들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뭐 지진이나 또는 아랍 스프링 같이 맞죠? 아랍의 봄과 같은 그런 사건들을 시민들이 직접 그냥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무슨 일보나 뭐 MBC, SBS 이런 뉴스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제보한 걸 바탕으로 기사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시민 저널리즘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연속으로 계속 가볼게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보면 by any measures부터 되는데 같이 볼게요.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자 이거 measure 수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든 세계는 오늘날 매우 다릅니다. 어떤 세계로부터 as it was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 영화 아르고라는 것. 자, 이거 영화 아르고는 2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할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 아르고 때는 진짜 옛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 신분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시절을 말합니다. 그 다음 볼게요. 그때랑 다르죠, 지금 세계가. 거기에는 있습니다. 이제 뭐가 절대적으로 더 많은 사진이 그리고 아마추어 포토그래퍼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보다 자 이거 된 나왔는 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뭐 거기에 있었던 것보다 40년 전에 돼 있죠. 유념할 것은 여기는 앞에는 are 뒤에는 were 이유는 앞에 are은 현재고 뒤에 were는 과거의 시점이니까 그래서 볼게요.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은 뭐 한다 이제 두려워 또는 걱정을 합니다. 당연히 뒤에 된 나왔는데 앞에 명사 없으니 명접인 거 인식 가능하고요. 뭐를 두려워합니까? 이 변화들이 만들어 온 것을 현재 완료 동사 쓰였네요. 만들어 왔다는 것을 뭐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로잡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쌤, 아니 preoccupy가 우리 원래 동사 원형이죠. 근데 여기 동사 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역 동사인데? 라고 질문을 항상 해요. 당연히 오형식 사역 동사 맞죠. 사역 동사 맞습니다. 근데 사역 동사도 목적어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preoccupy가 사로잡다라는 뜻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로잡는가? 우리가 사로잡는가 아니면 사로잡히는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로잡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거를 우리는 능동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로잡힌다는 것은 수동이라고 하죠. 이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는 능동이면 동사 원형 씁니다. 원래대로. 근데 사로잡히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우를 쓴다? 이런 경우에는 TP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로잡힌다 라면은 TP를 사용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TP를 사용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preoccupied라고 TP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들어 왔다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어떤 찍는 것과 함께 사진을 그리고 넘쳐 흐르게 하는 것과 함께 라고 되어 있죠. 맞죠? 자, 요거는 체크를 좀 해놓을게요. 다른 색으로 해놓을게. 전시 다음에 ing 나왔죠. 그 다음에 flooding ing 나왔죠. 이 둘 다 동명사 ing입니다. 알아두십시오. 둘 다 동명사고요. 그래서 자, 사로잡히,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변화를 말하는 거냐면,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디지털 사진도 많이 찍고,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진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많이 찍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앞에 나오는 these changes입니다. 이 변화 때문에 뭐 했어요? 만들었죠. 우리가 사로잡히도록
찍는 것에 사진을 막 우리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잖아. 그리고 넘쳐 흐르게 만드는 것에 인터넷에 with too many unimportant 이미지 너무 많은 중요하지 않은 이미지들을 왜냐하면 이제는 그냥 찰칵하면 알아서 찍히니까 막 찍어서 막 찰칵찰칵찰칵찰칵 이렇게 찍어서 그냥 다 저장해 버리니까 인터넷에 너무 뭐 자질구레한 사진들까지도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거기에는 maybe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가 몇 가지 진실이 그것에 하지만 그것은 cannot be denied. 자, deny가 원래 원형이 부인하다인데 지금 뭐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죠. 맞죠?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어떻게 해석도 좀 달라지겠네요. 그것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체크할 것은 여기 이시 가리키는 것이 없고 대시 가리키는 것이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가짜 주어 it 그리고 진짜 주어 that 요거 아까 앞에 했던 거니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뭐가 부인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뒤에 대절이요. 이런 말이죠. 뭐가 부인될 수 없는데 기술이 오늘날 만들어 왔다는 것을 사진을 더욱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이 말이죠. 맞죠? 그거는 부인할 수 없다. 우리의 문화에. 그리고 자 이것도 체크를 해놓읍시다. 대절이 나왔는데 얘도 진짜 주어입니다. 근데 쌤 아까 진주어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뭐 때문에? 이 and 때문입니다. and 때문에 진짜 주어 대시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문장의 구조는 it can not be denied 하고 나서 대절 하나 그 다음에 대절 하나 더 이렇게 대절 두 개를 연결 지어 놓은 구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은 부인될 수 없습니다. 뭐가 기술이 오늘날 만들어 왔다는 것이 사진을 핵심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문화에. 그리고 뭐를? 그것이 바꿔왔다는 것을. 맞죠? 그 기술이라는 것이 바꿔왔다는 것을 방식을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들이 보는 세계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이과가 끝이 났고요.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볼게요. 얘를 지우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뭐가 나왔었어요? 가짜 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과 가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문 해석과 주관식 유의하십시오. 알겠죠? 두 번째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분사구문과 사역동사 이런 부분들 자주 나왔었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접속사 자주 나오는 글이었어요. 이과가. 그래서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나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일단 형광펜칭 부분, 그렇죠? 형광펜 체크한 부분 보는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짚은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체크를 해놓으시고 내가 설령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줬다고 해서 이 세 가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형광펜 체크를 한 부분들은 모두 중요한 거니까 다 체크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2과는 마무리하겠습니다.